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세포들. 세포들의 그 성질이 각각 다르죠. 그렇죠? 그 이유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다른 것이에요. 그 유전자,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세포가. 거기에 따라서 세포의 성능이 결정이 돼. 그래서 어떤 세포가 병이 났느냐에 따라서 각 질병의 그 성질도 다르죠. 그러나 모든 질병은 어쨌든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발생한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각각 다 다른 질병인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질병은 어쨌든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면에서는 모든 질병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몰랐을 때는 증세 치료만 했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각 질병마다 발생하는 증세는 다 달랐기 때문에 모든 증세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는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질병의 치료법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 왜? 유전자가 변질되는 원인을 알면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면 병은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는 원인과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유전자들은 다 유전자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유전자가 각각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되는 여러 다른 종류의 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인데 그 유전자의 성질은 그 유전자의 그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 지도라는 걸 만들어냈어. 그럼 유전자 지도라는 건 지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가 뭐예요? 지도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 위치를 알 수 있어. 지도는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란 걸 만들었어. 왜 지도가 필요하냐 하면 유전자도 연구를 쫙 해보니까 다 같은 그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유전자가 위치하는 데가, 유전자는 우리 세포 안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유전자가 있어요? 세포 핵 속에 있어요. 그렇죠. 세포 핵. 이 세포 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염색체가 나온다. 근데, 이 염색체는 실뭉치다. 그래서 이 염색체가 나온 염색체는 뭐냐면 이 실뭉치야. 그래서 이 유전자들 여기에 쫙 있는 거예요. 실이니까.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이 사람의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23개가 있어요. 23개가 있는데 23개를 다 꺼내놓고 보니까 그 23개가 다 사이즈가 달라. 키가 달라요. 네. 키가 다르니까 참 다행이에요. 키가 똑같았으면 이게 지도를 만들기 정말 힘들어. 키가 다르니까 각 염색체에다가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붙일 수가 있어. 예.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맨날 1번 아니면 2번이었어. 왜? 키가 커서. 그래서 1번부터 60몇 번까지 고맹이들은 60몇 번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23개인데 그게 다 키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번호를 붙일 수가 있게 돼 있어. 그래서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5번 염색체쯤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5번 염색체에서 여기 있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며 여기 있는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며 이거를 다 밝혀낸 것이 유전자 지도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어디에 있고 어떤 유전자는 어디에 있고 다 위치가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병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유전자가 변질됐느냐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변질된 유전자는 1번부터 23번 유전자까지 중에서 몇 번째 유전자에 위치하느냐, 몇 번째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제 요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염색체를, 그게 7번 염색체라면, 그러면 그 변질된 유전자는 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느냐, 이쯤 있느냐, 아니면 이쯤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르니까 그 변질된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질된 유전자에 따라서 결국 병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지도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그래서 1번 염색체. 염색체를 도표식으로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염색체 막대기는 제일 길겠죠. 그렇죠. 예, 길어요. 길어. 키가 제일 커. 자, 그래서 내가 전립선암에 걸렸다라면 1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이 전립선암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녹내장은 바로 여기, 알츠하이머병은 바로 여기. 네. 그 다음에 대장암에 걸렸다는 사람은 이 결장암이 대장암입니다. 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이야. 그 다음에 폐암 환자는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 결국 병의 종류는 유전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전자라는 것은 그 이제 실인데 아까 그 실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자 이게 염색체고 이제 이게 실인데 이 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아 줄이 몇 줄이에요? 네, 두 줄로 꼬여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한 모형이고 조금 더 자세한 모형은 이렇게 돼 있어. 예. 네. 줄이 몇 줄이에요? 두 줄.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물질들이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유전자야. 그래서 요 줄은 이 줄은 사실은 다른 색깔로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색깔로 했네. 그, 같은 줄,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다른 물질들이 딱딱 어떻게 돼 있어? 조립이 돼 있어. 그래서 유전자는 무슨식 구조다? 네, 조립식 구조다. 그 유전자가 참 조립식 구조니까 참 다행이에요. 예. 네. 조립식 구조는, 여러분, 자동차도 조립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다 부속품을 조립해 놨어. 그게 참 다행이죠. 자동차가 조립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꿔야죠. 자동차 전체를 바꿔야 돼요. 고장나면. 조립식이 돼 있으니까 고장난 부분만 찾아서 그것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야. 그 우리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두 줄 사이에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에요? 네 가지 색깔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로 탁탁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유전자를 다시, 유전자 부속품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누가 고안을 해냈는지 참 귀똥차요. 근데 이건 줄이고, 그러니까 줄은 무슨 물줄은 하얀색인데, 줄, 이 하얀색 물질은 뭐냐 하고 보니까 이게 당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현미밥을 잡수셨으면 현미밥 속에 당분이 있죠. 그렇죠. 그 당분은 이 줄 만드는데 사용이 돼. 그리고 또 당분은, 그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연료로 사용되고. 자, 그래서 당, 이 줄 걱정은 여러분 하실 거 없어. 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줄이 토막토막 나 있는데, 이 토막토막 난 줄을 서로 붙여서 이제 긴 줄, 이렇게 긴 줄을 만들려면 이 갈색 물질이 토막을 어떻게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토막 난 하얀 당분들을, 하얀 당분들을 연결시켜서 줄을 길게 만드는 물질,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자, 그래서 요거는 당, 요거는 인산.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분에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인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을 통틀어서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소금 염자가 아니에요. 그냥 염기라고 부르래요. 자, 이 염기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노란색 염기를 우리가 A, 아데닌 염기라고 부른대. 아데닌. 그 다음에 빨간색 염기를 티민. 파란색 염기를 구아닌. 그래서 초록색 염기는 시토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성하는 부속품은 네 가지 부속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네 가지 부속품이 서로 조립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전자다. 그 유전자를 알고 보면 간단해.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자, 근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DNA라고 부르죠. DNA. DNA라는 그래서 DNA는 뭐가 DNA냐 하면 이 네 가지 종류의 유전자를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부속품이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DNA이고, 요것도 DNA이고, 요것도 DNA이고, 요것도 DNA인데, 이 DNA를 구성하는 줄은 다 똑같아. DNA를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는 이유는 이 줄에 붙어 있는 뭐가 다르면 줄에 붙어 있는 뭐가 다르면 아까 했잖아요. 염기. 염기의 종류가 네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중에 무슨 염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DNA 같은 DNA인데 DNA의 종류가 줄에 붙어 있는 염기 네 종류 중에 어떤 염기가 붙었냐에 따라서 DNA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막 간단하게 하면 DNA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그 네 종류를 그냥 A, T, G, C 이렇게 불러요. A, T, G, C.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그냥 무식하게 보면 뭐예요? 사람 몸은 무식하게 보면 고기 덩어리지 뭐. 근데 그 고기 덩어리를 잘 살펴보면 뭐예요? 세포야. 간도 세포고, 뇌도 세포고, 뇌세포, 폐세포, 위장세포 다 세포야. 그래서 사람은 잘 살펴보면 세포 덩어리야. 그 세포가 병나는 게 이게 병드는 거야. 아, 근데 그게 세포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보니까 그 세포 한 개 속에 뭐가 들어있어? 유전자 덩어리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또 분해해 보니까, DNA 덩어리야. DNA는 보니까 몇 종류가 있어? 네 종류야.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하면 DNA는 다 알고 보니 뭐요? 글자야. A, T, G, C, DNA. 그 네 종류의 DNA로 조립된 유전자가 세포 속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 세포들의 모임이 바로 나라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 덩어리요? DNA 덩어리야. 그런데 DNA는 하나, 네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글자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뭐 덩어리요? 글자 덩어리야. 그러면 글자 덩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글자가 있어? 뜻!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뜻 덩어리라니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무식한 멍청이한테 이 책을 보여주고 붙이면서 이거는 뭐냐?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멍청이는 종이 덩어리라 그래요. 그 이게 왜 종이 덩어리냐? 한번 열고 봐라. 그 멍청. 저렇게 종이 덩어리지 왜 그러냐고. 그 종이 덩어리가 아니야. 잘 봐. 한번 열어봐. 여러분 놀랬어. 글자 덩어리네. 글자 덩어리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글자 덩어리라고 해버리면 아직도 무식해요, 안 해? 그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 예, 뜻을 나타내. 근데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이상구가 쓴, 이상구 생각에서 나온 뜻을 기록해놨어. 그 이거는 이상구의 뜻덩어리야. 그래서 이 책을 열고 보면 이상구가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뭐예요? 그 뜻을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인간도 글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는 뭐예요? 책이요, 책. 그럼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책이야.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으며 그 인간이라는 책.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결국 인간은 이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은 고기 덩어리인 것 같아도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고기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무슨 덩어리? 세포 덩어리고 세포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세포를 열어보니까 뭐예요? 유전자 덩어리고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글자야. 그 글자 덩어리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ATGC라는 네 가지 DNA로 구성된 책이야. 이 책은 뭐예요? 기역, 니은, 뒷거리요, 아야, 오유 이렇게 된 글자고. 영어 책은 뭐예요? ABCDEFG. 네. 모든 책은 저자가 있어. 이것도 책이야. 저자는 누굴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글자라는 것이. 그래서 2003년도에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 게놈. 게놈이란 말은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말할 때 게놈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됐다. 이게 뭐냐면 2003년 4월 15일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사를 보면, 자,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전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하는 말 좀 보소. 한때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됐다. 해독했다. 그 유전자는 해독하는 겁니다.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책이란 말이지. 이 책을 드디어 다 해독했대. 여러분, 예. 네. 인간도. 그래서 이 사람이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이야.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기록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와, 놀랍잖아. 네. 참, 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종교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야. 네. 여러분에게는 종교적 하나님은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 생명의 하나님 필요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씀이라 그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런다 이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야말로 무슨 책이야? 생명책이라 그랬잖아. 성경도 생명책.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성경책과 유전자 지도도 무슨 책이야? 알고 보니까 성경도 생명의 책. 유전자도 이 과학자가 무슨 책? 생명의 책.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과 유전자 지도의 관계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성경책은 말씀의 책이고, 말씀의 책인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근데 그 생명책 그 자체는 유전자야. 왜? 유전자가 우리의 생명을 끌어나가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 유전자를 운영하는 생기를 주는 책이 바로 생명책이고, 그렇죠. 그 말씀 생명책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생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과학적 생명책은 유전자야. 그거를 다시 올바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게 망가졌으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거야. 네, 그거야. 유전자도 과학자가 생명책이라고. 왜 하나님만이 읽어볼 수 있었다?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다. 왜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과학자는 못 읽었어. 왜 과학자들도 못 읽는 책을 왜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어? 신이 저자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거는 종교 같지만은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과학적이야. 네. 과학자들이 다 유전자 지도를 읽고 그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와, 여러분. 저는 이거 깨닫고요. 속이 후련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유전자는 다 뭐예요? 유전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 입으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그 우리는 진리 아닌 거, 온갖 잡탕들을 듣고 생각이 어떻게 잡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 이 잡탕들이 다 교통정리가 돼.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래. 그 교통정리가 착 되는 것이 교통정리가 탁 되면 막 길이 막혀가지고 막 엉망진창이던 그 길이 출퇴근 시간에 그게 이제 착 되면 길이 안 막히죠. 그래서 길이 탁 트이는 거야. 이제 차가 쫙쫙 빠지는 거야. 그거를 뭐 했다? 그거를 도통했다. 도통이라는 게 뭐예요? 길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길 도자에다가 뭐예요? 통과 도통.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은 이거는 혼잡하기가 이런 말할 때가 뭐를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골치 아파. 그런데 뉴스타트는 뭐예요? 아, 유전자도 글자구나. 이 글자는 반드시 그 누군가가 만들어냈어. 그런데 그 유전자들은 생명체계야. 그러면 생명이 운영되는, 생명체가 운영되는 그 모든 것을 유전자에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 놓고 그 유전자는, 그 생명체계라는 유전자는, 생명책 뜻, 그렇죠. 책은 뜻을 담고 있으니까. 그 생명책에 있는 생명의 뜻으로 유전자는 운영이 돼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 가고 있고, 내가, 생명책에 있는 뜻이 아닌 아주 고약한 뜻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결국 뭐가 막혀?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져. 예.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런 것이 다 회복이 다시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로서 저는 너무 행복해. 와, 이제 복잡한 게 싹 없어지고, 이제 다 그 진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 우리의 생명의 진리, 건강의 진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탁 깨닫자마자 여러분이 박수 쳤어요. 아시겠죠? 박수 쳤잖아. 제가 치라고 그러지도 않았잖아. 근데 왜 쳤어요? 유전자가 켜져서. 무슨 유전자가 켜졌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어.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엔돌핀이 생산되니까 박수가 치고 싶도록 기쁘다. 이 말이야. 결국, 여러분이 박수 친 것은 뭐가 들어가서, 그 유전자가 왜 켜졌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그 진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진리 속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뭐가 나와? 생명을 주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만 켜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가 너희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기가 어떻게? 생기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왜? 그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가 암에 걸렸으면 내 뜻은 너희 암을 진리로, 말씀으로 고치고 싶어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네.
이렇게 그냥 끝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잘 깨달으면 도통하는 사람이 돼. 그런데 무슨 병에는 뭐를 먹어보고 뭐는 먹을 먹고 뭐가 뭐에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 왜 복잡해져요? 생기를 모르니까. 진리 속에 있는 생기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떤 물질들, 이거를 먹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 치료 방법이 좋고 저거 좋고 온열 치료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또 복잡해서 환자들이 헷갈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대답하는 사람은 뭐 그래? 아,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런다. 그럼 그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비싸도 할 수 없죠, 뭐. 와, 복잡해, 골치 아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유전자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고 아는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렇구나, 알았다.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고 믿음으로 그때 생기가 왕창 들어오면서 여러분 유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야. 네. 그래서, 그럼 자, 이제 봅시다. 유전자 지도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요. 왜 좋냐고 하면,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홈페이지, 예, 거기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질문 올라오고 글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진영 씨 홈페이지 한번 띄워보소. 아주 기쁜 글이 올라왔어요. 한번 봅시다. 네. 글을 꽤 자주 올리는 편이에요. 자꾸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속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또 글을 씁니다. 지금 자꾸 글을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도 저기 한 사람 있어요. 자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보세요. 늘 부정적이고 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미래는 걱정하고 과거는 뭐예요? 후회하고 맨날 남을 원망하며 늘 부정적이, 늘 체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활력도 떨어졌고, 늘 뭐요? 어두웠는데, 요즘은 기운도 엄청 좋아지고, 체력도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눈이 매우 아팠는데, 정말 아주 놀랍게도, 눈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밝아졌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보고 얼굴에 요즘 빛이 난다고 말하더군요.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박사님 쓰신 글을 보면서 문득문득 들어오는 느낌들, 생각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번쩍번쩍 하잖아. 그러지. 이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야. 진리를 깨달았대요. 오, 그래. 이 말이 맞아. 강의를 들으면서, 글을 보면서 문득문득 들어오는 느낌들, 생각들. 여유 있는 시간에 항상 내가 태어난 이유,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빛처럼 밝은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저도 점점 밝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박사님 강의를 우연히 보게 되고 그 이후부터 꾸준히 보고 있는데 처음엔 저의 삶에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 어느 순간부터 진짜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희망이 보입니다. 박사님 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응원합니다. 아, 힘나요, 안 나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아직 누군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요. 또, 진리를 발견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구나. 그러면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은 변질된 유전자 때문이에요. 말씀은 그 변질된 유전자를 반드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꾸 글을 올려서. 이 게시판에 이런 글은 꼭 필요합니다. 님은 과거에 늘 부정적이고 미래를 걱정하고 늘 어두웠는데 이렇게 과거의 님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최고야. 압도적으로 1등이야. 이렇게. 이 사람이 거의 자살할 지경까지 제가 글을, 옛날 글을 읽어보면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과거의 님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항우울제, 안정제, 알코올, 마약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신 분들, 님은 이제 진리, 곧 진리의 빛, 생명의 진리를 찾으십니다.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짓의 어두움은 이제 진리의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주위 사람들도 어머님처럼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려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어둠으로부터. 지금 암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그 어둠은 진리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될 겁니다.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저 자신도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더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2부 세미나를 계속하여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님 같은 분이 계심으로 저도 힘이 납니다.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서로가 다 기뻐. 예. 글도 올리고 싶고, 남한테 알려주고 싶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되면, 아, 정말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은 자연히 따라와. 왜? 유전자는 마음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분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제 글을 주고받고 했는데, 예. 아주 부정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이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자살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막 너무 부정적인 글을 올려가지고 좀 짜증났어요. 밉기도 하고. 이거 그냥 잘라버려, 그냥. 참자, 인내하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다독이고, 다독이고. 그래서 벌써 10년 걸렸네요. 2014년부터. 네, 뉴 스타트 강의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유전자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 유전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돌아갑시다. 뜻이 있다면. 자, 그럼 유전자 지도를 한번 살짝 우리가 봅시다. 이 보면 17번 염색체. 에 가보면, 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는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P53이라는 물질은 무슨 물질이냐면,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짜증이 나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도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유전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공격하면 유전자가 결국 변질이 되죠. 유전자가 변질이 될 때마다, 변질될 때마다, 어떻게 돼야 돼? 변질되려고 할 때마다, 변질이 되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뭐가 생겨요? 예. 네. 암이 생기는 거죠. 암 생기기 전 단계가 뭐예요? 암을 악성종양이라 그럽니다. 악성종양이 생기기 전에 단계, 시작 단계가 뭐예요? 양성종양입니다. 양성. 양성종양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혹이라 그러죠. 이제 혹이 악성, 양성종양이 악성이 되면 그게 이제 암이에요. 그 혹을 또 이제 어떤 세포가 혹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제 그거를 자 이제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유방에는 무슨 세포가 있어요? 선세포가 있어. 선세포, 선이란 건 뭐예요? 샘이란 말입니다. 그 샘물 솟듯이 샘물이 솟아서, 이제 여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뭐예요? 저지 생산. 그 엄마 모유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은 선세포가 이제 그 속에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게 선세포, 그게 이제 혹이라는 거예요. 이제 혹인데 그거를 유식하게 표현하면 선종이라고 그럽니다. 선종. 종은 뭐예요? 종양, 혹이라는 뜻이에요. 그 선세포가 양성종양 세포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선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이 없다가 선종이 탁 생기면 이거는 유전자가 변질됐고 그다음에 그것은 어디로 가고 있다? 유방암 악성종양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점점 회복이 되면, 악성 유방암이 유전자가 점점 회복이 되면서 뭐가 될까? 선종으로 돌아갈 수 있어. 선종에서 점점 유전자가 회복되면 어디로 가? 정상으로 돌아가. 정상선세포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 그렇게 막 스트레스와 과로와 막 이런 것들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막 쳐들어오면 기가 막히고, 너무 이 과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로. 내 체력이 어떻게, 그 막 딸리잖아. 이제 이렇게 될 때가 면역력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었어도, 아이 죽겠다.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탁 떨어져. 그때 이제 감기가 걸리고 그런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코 속에 다 있어. 왜? 얼마든지 있어, 감기 바이러스는. 아시겠죠? 그러나, 내 면역력이 강할 때는 감기 바이러스가 꼼짝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분도 나쁘고, 막 뭐, 짜증도 나고 막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면역력이 착 떨어집니다. 왜? T 세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 꺼져 버려. 그러면 그때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그런 순간이 많으면 안 돼. 아시겠죠? 어쨌든 긍정적인 순간들이 연속이 돼야 돼.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종양억제 단백질은 뭐 하냐면, 어떤 물질이냐면, 그래서 내가 내 유방세포가 선종이 되고 싶어 이제.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너무 과로야. 이럴 때 내가 쉬어주면 내가 휴식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그래 이해하자 용서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뭐를 받는 거요? 생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생기를 받으면 이 P53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져요? 그러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암세포한테 가서 어떻게, 야. 정상으로 돌아가지, 이제. 그래서 암 환자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기를, 뉴 스타트를 통해서 생기를 받으면서 그러면 꺼져 있던 이 유전자 다시 켜져가지고 이 종양 억제 물질이 다시 생산이 되면서 이 물질들이 여러분의 암세포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정상으로 돌아가. 봐. T세포들도 깨어나고 있잖아. 저 T세포들이 강해지면 너희들 못 산다고.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변화가 지금 여러분 몸 속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런 유전자를 P53 유전자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 그래서 암 걸린 사람 그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여기 BRCA1. 그래서 이제 선종으로 갔다가, 그 유방세포에, 이 유방세포 자체 안에도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마저 어떻게? 꺼져버리면 그때는 선종이 악성 유방암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RCA1은 뭐 하는 유전자요? 유방암, 선종이 유방암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질도 누가 만들고 싶어?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유전자를 준비해 놨어. 거기에다가 뭐예요? 뭐만 받으면 돼, 이제? 생기만 받아들이면 BRCA1이 다시 정상화되면, 유방암을 억제하면 다시 선종으로 돌아가고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뭐가 생긴다? 폐암이 생긴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되면, 폐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받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 예. 그러면 내가 다 해놨으니까, 다 낫도록 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어떻게? 믿기만 해.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면에서 이런 유전자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내가 시시각각 너희들을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병에 걸려도 내가 치유되도록 다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놨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만 받으면 된다? 생기만 받아라. 내 말씀 속에, 내 사랑 속에 있는 생기만.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 전체는 결국 뭐예요? 유전자마다 그 하나님의 뜻인,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 돌본다는 말은 조금 고상틱하게 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 전체는 뭐 복잡한 것 같아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I love you.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을 때는 우리 유전자 차원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왜? 사랑은 뭐 해야 돼? 진실해야 돼. 사랑은 선해야 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사랑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진, 선, 미야. 이게 우리의 유전자고, 이 하나님의 사랑 빛이와, 그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빛 속에는 진, 선, 미. 그 진, 선, 미 속에는 생기가 있어.
그 생기가 우리들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변질된 세포들을 정상세포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말의 깊은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래 여러분 불안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뭐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정적인 불안감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주는 것이야. 너 주는 것이야. 그것을 절대로 선택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뭐라 불러요? 거부. 거부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이거 여기서 끝. 그러려면요, 이 악령들은 아주 끈질긴 게 악령입니다. 끈질기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도록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 끈질긴 공격을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끈질기게 거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정 안 되면 뭐까지 불러야 돼? 노래 불러야 돼. 힘나는. 그래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시고 예. 그 올바른 긍정적인 선택으로 왜 과학자들이 입증했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선택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